소련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여 냉전시대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에 갑작스럽게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시대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소련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사실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 이유는 돈입니다. 원래 소련 경제가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력이나 자본 투입 증가 같은 양적 요소 덕분에 지탱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련은 1960년대 초부터 스태그네이션에 빠졌습니다. 근데 소련 경제가 상당 기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 덕분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러시아 내에 있는 에너지 자원은 상당합니다. 시베리아가 춥고 척박하긴 해도 각종 석유, 철, 망간, 천연가스, 금 등 정말 다양한 자원이 대량 매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의 경제를 보면 자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제 구조였습니다. 소련의 최대 산업은 석유 산업이었고 석유 이외에도 가스 등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외화 수입을 하였죠. 그래서 1970년대 때 미국과 서방세계는 오일쇼크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지만 소련은 폭등한 원유 판매 수입을 바탕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제3세계로 개입을 확대했죠. 그리고 이러한 제3세계는 그대로 소련제 무기를 사들이면서 소련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공산권 국가들의 체제 유지와 군비 증강에 투입을 했죠. 그래서 소련의 최전성기가 1964년부터 1982년까지 브레즈네프 집권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3세계 분쟁에 개입을 하고 자신의 세력권을 넓히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서방에 넘겨줄 수 없다는 KGB의 주장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 군사고문과 소련인 두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에 꽂아서 거리에 전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권을 아예 없애겠다는 오판을 하게 되죠. 초기에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군세력 차이가 심했으니까요. 그리고 정권도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게릴라군들이 등장하면서 소련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소련군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는데요. 그래서 소련군은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상자도 만명 단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소련군도 이러한 게릴라군 토벌에 나섰지만 가면 갈수록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또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면서 소련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죠. 피해만 늘어나고 국제사회에선 더욱더 고립이 되며 전쟁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전쟁은 소련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석유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가 총 두 번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세계 각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중동 산유국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유가 하락을 주도하게 되었죠. 이렇다보니 1980년대 중반부터는 $20 이하로 유가가 떨어지는 저유가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 근데 소련의 주요 산업이 자원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저유가 시대가 열리다 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고유가 시대여서 돈을 펑펑 쏟아 남아 돌았지만 저유가 시대가 되어버리니 고유가 시대 때 유지하던 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붕괴 사고와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 경쟁은 소련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가령 체르노빌 원전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소련 경제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 경쟁은 안 그래도 힘든 소련 경제에 너무나 큰 지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장 소련의 군사력 최전성기가 1980년대거든요. 상비군만 507만 명이고 전차만 5만 5천 대, 화포는 9만 5천 대문 정도였습니다. 항공모함 5척에 전투기 6천여기였죠. 당연히 이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밖에요. 그렇다보니 소련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었고 1980년대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에서 반사회주의, 반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동유럽 공산체제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소련은 해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련 붕괴의 원인을 보면 천연자원 중심의 경제가 악영향을 미친 것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소련이 자신만의 세력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해서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죠. 물론 소련이 이것을 바꾸려면 국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자원 중심의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무리한 세력권 유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련 해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